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금요일 다저 스테디움에서는 한국 문화유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영사님으로서 기분은 어떠세요? 아, 즐겁고 좋죠. 그 다저스 팀은 우리 박찬호 선수가 뛰었다는 기록도 기억도 있지만은 LA의 상징이고 미국 사회에서 야구가 갖는 뭐 위상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참여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네. 마운드에 올라선 신총영사는 기념 시구를 던졌으며 이어 경기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마련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에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5살의 한인 메이건 리 양이 애국가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UCLA 한울림의 신명나는 풍물놀이 공연이 이어졌으며 차세대 한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소개돼 한인들의 역량을 뽐냈습니다. 또한 LA 에이틴이 특별히 마련한 부스에는 이벤트에 당첨된 한인 가족들이 모두 초대돼 함께 다저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죠. 또 오늘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한국에 무슨 날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또 오게 돼서 너무 좋아해서 저희 가족끼리 오고. 이날 다저 스테디움에는 연휴에 맞춰 많은 팬들이 자리를 메웠으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경기장을 찾은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와본 거라서 그냥 재밌고 그래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국 같은 보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네, 좋았어요. 한편 이날 5대2로 플로리다 마린스를 물리친 LA 다저스는 토요일에 패한 서름을 어제 8대0 완승으로 되갚았습니다. LA 다저스는 현재 24승 30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으며 선두인 애리조나 디백스와는 5.5게임 차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